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ridge TV의 김태훈입니다. 최근 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따리문! 맹공을 펼쳤던 정치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좀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죠. 뭐 이쯤 되면 아들이 거의 뭐 진행형 안티. 자,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즐거운 패밀리 리유니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항상 추석 때 되면 들려오는 소식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 뭐 이런 소식들 듣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나 좀 의식이 더 제고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제인 음주운전부터 배워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는 drunk driving 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다, drunk driving. 자, 그리고 또 DUI 라고도 하는데요. 자, DUI는 뭐의 약어냐면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자, 이렇게 거기까지만 약어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여기까지 보셔도 돼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이 됐을 때는 you can be charged with a DUI.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를 가지고 a DUI offense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음주운전을 이렇게 단속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 DUI checkpoint라고 해요. A DUI checkpoint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계를 갖다 대면서 부세요 이러죠. 자, 뭐 여기서 불다는 blow가 맞아요. blow가 맞는데 보통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기계를요, breathalyzer라고 불러요. breathalyzer. 이게 원래는 고유 명사예요. 자, 이것이 약간 일반 명사화돼서 쓰입니다. 자, 그래서 you take a breathalyzer test. 자, 어떤 분들은 뭐 물을 많이 마시면 음주운전에 안 걸리네, 뭐 껌을 씹으면 음주운전에 안 걸리네 뭐 이러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요행을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음주운전 테스트에서 불고도 안 걸리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자, 그런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to take라고 했으니까 to beat a breathalyzer test 라고 하면 이 음주운전 테스트를 안 걸리고 넘어가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 만나서 그동안 못 다한 얘기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것도 좋지만요, never ever get behind the wheel if you drink any types of alcoholic beverages. Alright? 자, 그러면 safe하고 즐거운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